드릴까요? 그냥 통으로 주세요. 통으로. 네. 핏물을 빼는데 소금은 생각보다 많이 넣고 이 과정을 3번 정도 해야 잡내가 없어지지. 그래야 혀, 이런 돼지 혀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제일 맛있는 귀. 핏물을 세 번을 싹 우렸기 때문에 이제 물에다가 고기 넣고 마늘, 생강, 통후추 이것만 싹 넣고 끓이면 40분에서 1시간 사이 끓이면 아주 맛있는 머릿고기와 국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약간의 젓갈, 맛있는 젓갈을 부어주면 이 부위를 장육으로 고향장육. 어떨지 모르겠거든요. 조금만 일단은 좀 물어봐야지. 자, 이거를 고향장육 한번 만들어 봅시다. 그리고 껍데기 그러니까 하나는 오향으로 만들고 하나는 일반으로 먹고 수육에는 또 국물이 있어야 되겠죠? 너무 구수한 냄새가. 이거 시간 돌아가? 응. 이렇게 썰어도 맛있고. 와, 예술이다. 지금 현재 40분 정도 삶은 고기. 아우, 맛있겠다.
그다음에 굴젓을 올리고 마늘, 새우젓도 조금.